이겨서 너무 좋고요. 2세트 맨픽은 조금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되게 팀원들이 잘해줘서 되게 좋은 경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. 아직 계속 맞추고 있는 중이라서 뭐 어떨 때는 잘 맞고 어떨 때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경기력 면에서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주장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한 것도 있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짝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팀에 맞는 주장이 되기 위해서 네. 애들 밥도 사주고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팀에 좀 잘 받아준 친구들이 많아서 네, 제가 좀 더 장난을 짓궂게 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텐트랑 하루랑은 이제 동갑이고 나이가 같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. 그리고 큐베나 비스타나 이제 라바, 제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좀 친해지는 게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. 큐베는 일단은 그냥 이상하고요. 네, 이상함의 끝판왕이라서 솔직히 설명을 못하겠고 제니스트는 좀 내성적인 이상함을 가지고 있고요. 라바는 모르겠네요. 라바는 항상 긍정적이라서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. 비스타도 이제 제가 같이 흉내면 저 이상으로 이상해져서 굉장히 흥을 많이 내는 친구라서 그 점은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비스타 선수 자체도 원딜에 조금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팀에서도 이제 포변을 해보는 건 어떻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원딜러는 원딜러더라고요. 네,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와드도 다 먹고 네 그냥 원딜이 됐습니다. 예전에 같이 팀원들이었던 선수들이랑은 아직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일단 제 개인적 목표는 그리핀전 네, 1, 2라운드 2대0씩 하는 거고요. 그리고 팀적인 목표는 당연히 제 롤드컵을 가는 것, 선머 때. 네, 저는 두 가지 목표가 있네요. 그리핀을 잡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바이퍼가 있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좀 계속 메시지나 이런 걸 보내주셔서 되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오늘 2대0 경기로 여튼 좋은 경기력으로 이겼는데 다음에는 더 재미나게 또 좋은 조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